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델을 하셔도 괜찮다고 해서 오늘 모델 지원해서 단발 스타일을 오늘 한번 잘라볼 텐데요. 소개 한번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신인연 기자 박한나입니다. 제가 다음에 들어가는 작품이 아나운서 역이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세련된 단발 머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련된 단발의 느낌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은 좀 이렇게 좀 둥그란 스타일이에요. 좀 밑이 이렇게 좀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노멀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좀 아무래도 아나운서 느낌은 좀 세련되고 네. 좀 도시적인 느낌 그리고 정확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추천은 볼륨 매직 아무래도 볼륨 매직을 하러 오셨는데 추천은 좀 그냥 매직으로만 최대한 넣는 정도 그래서 한 이 정도 살짝 펌 느낌 네.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사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네. 뭘 해줄까? 이렇게 들어가면 파마를 바르고 어떤 게 날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 그러면 원장님의 좀 세련된 느낌 네. 괜찮겠어? 네. 지금 머리결은 예전에 제가 이거 통모한 거죠? 네 맞아요. 이거 안 말랐네? 네 안 말랐어요. 집이 여기 근처야? 아니요. 머리 감고 바로 머리가 안 말랐는데 솔직히 펌 손질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4월에 한 뒤로 머리 손 안 대고 막 최대한 드라이도 안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침에 약간 털린 건가? 아니요. 볼륨 매직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볼륨 자체가 볼륨 매직이라고 해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곱슬기를 피기 때문에 약간은 볼륨이 죽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최대한 살려서 그러면 침은 아예 안 나고 싶어? 네. 아예 안 나고 싶어. 어떻게 날까요? 나는 게 일단은 매직을 할 거니까 네. 커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자 머리를 할 텐데 아주 위에만 약간만 약간 그래도 일자보다는 약간 이렇게 앞이 살짝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티날까? 너무 티날까봐. 약간 또 이런 게 장단점이 있죠. 내가 봐도 약간 노티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기준에서는 좀 세련됐다 느낌의 그런 걸 좀 잡고 싶거든. 그러면 그렇게 세련됐다 말고요.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깔끔한 느낌으로 그러면 뻗치는 게 낫지 않아? 넣는 거 근데 넣는 상황에서 꼭 넣어야 돼? 네, 꼭 넣어야 돼. 거기 감독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본 적 있다. 근데 뻗치는 머리를 또 하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겹쳐서? 네, 겹치면 안 돼요. 너 빠였구나? 아! 밀렸구나. 아니에요. 감독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럴 때 스타일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드라마할 때 좀 까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내일 저도 CF 나가거든요. 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머리 하러 가는 거. CF 현장 내일 그 영상 찍을 건데 내일 하면 한 3일 후에 영상 올라가겠다. 또 3% 빠졌네요. 일단은 그럼 커트를 먼저 하고 이 정도까지 어때요? 보이죠? 네. 괜찮아? 네. 근데 여기까지 할 거야. 네. 이렇게 두 개. 이거 진짜 이렇게 단발 같지 않아? 그래 그러면. 좀 전에, 잘 모르니까. 좀 전에 보여준 선은 이 정도야. 턱선보다 살짝 더 내려요. 응, 네. 그래가 턱이잖아. 네. 턱선에서 이 정도 네. 그럼 안 지나면 이제가 이 정도. 와, 진짜 오랜만에. 슉. 안녕. 묵혔던 애들이라 좀 네. 없애줘도 돼. 그쵸. 되게 지금 이쁜데? 그래. 이렇게만 잘라놔도 다행이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양쪽이 똑같은 단발로 한번 자를 건데요. 일단 형태감을 먼저 길이를 먼저 자르겠습니다. 분무를 하고요. 고개를 좀 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라인을 한 번에 비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팩씩 잘라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앞쪽 느낌에서 머리의 느낌, 길이감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저는 디렉션 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합니다. 끝나인, 지금 저는 이렇게 밑라인까지 손을 대고 삐져나온 부위를 한번 더 체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옆선으로 가서 이 몸이 딱 여기서 떨어지고 네. 너무 길지 않아? 근데. 길고 좀 길 것 같은데 알았어. 오늘 그 모델의 말을 듣겠습니다. 네. 가이드 만들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밑라인까지 동일하게 자를게요. 가이드라인이 두꺼워지셨으니까 이제 조금 섹션을 조금 더 크게 크게 따겠습니다. 목동? 어, 나 내일 목동에서 촬영한다. 아 진짜요? 어디서요? 내일 목동 어디 갔던데? 하여튼 근처야. 아, 거기 좀 많은 것 같아. 내일은 지면 촬영인 것 같고 제가 촬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하러 갑니다. 동일하게 커트 라인 선 잘라주세요. 뒷머리 중심까지 저는 일자 느낌으로 오늘 약간 층은 뒷머리만 줄 거예요. 뒷머리 층만 살짝 위에만 조금 준다는 느낌으로 커트할 거고요. 앞쪽 느낌에서는 층을 아예 안 낼 겁니다. 아, 옆쪽 느낌에서는 층을 아예 안 낼 거예요. 근데 컬러를 블랙으로 하래?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언제 해봤어? 블랙까지는 아니고 톤 다운이셨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고개를 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밑라인 체크 깨끗이 해주세요. 지금 블랙 머리죠? 이거 빠진 거지? 네, 빠진 거. 살짝 좀 줄여봐야 되나? 여기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이 부위부터 층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라인만요. 사이드 잡으시고 약간 45도 정도 느낌으로 살짝 올렸습니다. 사이드 디렉션 약간씩 따라가 주세요. 잠깐만요. 끝라인, 밑에 라인을 약간씩 보는 느낌으로 좀 따라가면서 커트해 주세요. 네. 놀래지만 층 아니야? 네. 거의 층은 없는 느낌인데 윗라인에서 살짝 이렇게 둥그러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만 좀 표현할 거예요. 지금 형태 저는 일자 느낌에서 이 라인이 조금 둥그러진다는 느낌으로 지금 커트를 잡고 있습니다. 밑에 쭉 여기까지요. 45도 정도.
가장 윗라인도 동일하게 뒷머리를 벌써 다 잘랐네요. 층을 보겠습니다. 거의 층이 많이 안 나죠? 이 정도만 잘라도 조금 더 예쁘게 이 정도까지 자르셨으면 이제 사이드 넘어와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뒷라인의 가이드를 보시고 이제 손에 텐션은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텐션을 막 이렇게 엄청 세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머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더 점핑만 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빗의 느낌의 텐션만 잡으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내려와서 자르지 마시고 그냥 노 텐션한다 느낌으로 빗의 텐션의 느낌 힘으로만 잡으시고 끝에서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서 가이드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되게 웃기지? 이렇게 혼자 봐. 근데 구독하신 분들에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저는 오늘 약간 앞이 길어지게 자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로 길이 한번 볼게요. 쭉. 네. 어때? 좋아. 진짜 좋아. 여기서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제 이 라인으로 모두 다 연결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혹시라도 몰라서 지금 빛의 텐션의 느낌으로 살짝 디렉션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앞쪽이 조금 긴 듯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른 다음에 거울 보고 느낌 보고 다음에 지금 앞이 조금 길어지거든. 이게 길어진 거야. 네. 살짝 길어졌는데 일직선으로. 왜냐면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뻗치거나 뭐 이런 드라이 펌 네. 했을 때 좀 네. 느낌이 괜찮아. 네. 그래서 일자인데 앞을 조금 더 길게 해도 괜찮아. 네, 좋아. 괜찮아. 네. 그럼 오케이 했는데요. 살짝 길게 할게요. 아주 티 안 나게. 끝에 라인만 저는 살짝만 길게. 포머 있을 때 느낌 자체가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릴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좀 참 예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촬영 안 힘들어? 왜요? 드라마 진짜 짜증나는데. 감사하죠.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착하죠? 저도 막 어렸을 때 촬영장 이렇게 따라가고 막 보잖아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냥 뭐 할 게 없어서 그렇지. 막 괴롭고. 맞아요. 많이 힘들고 막 그랬는데, 확실히 연기자는 틀리네. 연기할 때 오래됐어요? 맞아요. 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인지도가 낮아서 신인이에요. 누구나 다 신인 시절이지. 네. 힘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미용사들도 손님이 없는 시절일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 돼가지고 그냥 할 게 없잖아요. 네. 디자이너 체면에 또 청소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근데 정말 괴로워 그 시간이. 어떻게 입은 애셨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제 이제가 배우게 버티는 것만이 진짜 그렇지 그런 길인 것 같아. 그렇지 버티고 계속 스스로 반복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지 뭐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뭐 등등등 뭐 그런 거를 좀 하겠지. 안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지. 지금 현재 하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저도 지금 생각났거든요. 지금 이 친구 머리가 앞머리가 짧아요. 짧은데 여기에서 디렉션을 해서 이 머리를 제일 길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앞머리는 여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짧기 때문에 저는 섹션 자체를 약간 사선으로 지금처럼 사선으로 해서 지금 이 머리를 좀 길게 할게요. 지금처럼 사선 느낌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로 할게요. 네. 여기서 내추럴 빗질 뒤로 살짝 보낸 다음에 이 코너를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지금처럼 코너를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길이가 많이 길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밥 먹었어? 길이감은 좀 있네요. 살짝 정리. 이제 여기까지 자르셨으면 힐링가위를 한번 써볼게요. 힐링가위 중간에 무게감을 조금만 빼겠습니다. 속라인에서만요. 속라인에서만 저는 오늘 힐링을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숱을 치겠습니다. 속라인에서만 칠 거예요. 약간 틴닝의 느낌이 그라성이다 느낌으로 저는 치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요. 살짝 들어가는 느낌. 중간 한 번 더 칠게요. 이제 여기까지 잘라주셨다 그러면 반대쪽 머리 가르마 선 보이시죠? 이 부위를 반대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기신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길어지죠? 이 길어지는 부위를 커트를 반대쪽 느낌과 맞춰서 커트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맞춰서 커트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코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곱슬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 곱슬기가 그렇게 많지. 근데 어쩜 제 목이 막 이렇게 돼요. 요거? 네. 이런 거? 앞머리가 좀 심해. 앞머리가? 네. 앞머리는 얇으니까. 네. 얇아서 그런 거 다 펴지는데 저는 이 친구 머리는 곱슬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곱슬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그냥 소프트한 약으로 약을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바르겠습니다. 원터치로 바르고 그리고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가량 테스트 좀 보고 샴푸한 다음에 면적을 펴겠습니다. 먼저 원터치로 바를게요. 저는 볼륨 매직 할 때 좀 온도를 저는 보통 이제 좀 보통 사람들 몇 도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150도에서 보통 180도 뭐 이렇게 피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볼륨 선이 좀 머리가 좀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다리미로 비교하자면 다리미 온도 이렇게 하면 머리가 그 천이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 그러면 반듯해지잖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낮게 하는 편이에요. 보통 곱슬이 없다 싶은 머리들은 130도, 그리고 곱슬이 좀 많다 싶은 머리들은 150도 이 정도까지. 그래서 유화를 최대한, 유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매직도 거의 좀 이따 피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훑어는 느낌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야 모발이 좀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자리를 옮겨서 원래 매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쪽 머리 살짝 웨이브가 앞쪽으로 좀 뻗쳐도 예쁠 것 같아요. 디지털로 좀 밑에를 좀 이렇게 살짝 뻗치는 느낌? 연화를 좀 부어서 펌도 해볼게요. 이랬다 저랬다. 여자의 마음은 할 때 요즘에 그리고 저처럼 이런 개그 하지 마세요.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개그 했다 노잼, 아잼, 뭐 아재, 뭐 아재 개그 한다고. 우리 딸이 네. 내가 개그 한번 하면 네. 아재 개그 한다고 완전 싫어해요. 정색으로.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 약이 좋아가지고 뭐 천연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 여기는 지금 제 사무실 겸 촬영장이거든요. 장갑이 없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자리를 좀 옮겨서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테스트 볼 때 꼬리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느낌을 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보거든요. 지금 뭐 테스트 결과는 뒷머리도 한번 양쪽을 다 보면서 해주세요. 유화가 거의 나오셨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도 네. 주연 맡은 거야?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 꼭 할게. 네. 지금 단발 선 이렇게 잘랐는데 네. 느낌 지금 보면 네. 일자 같지? 네. 근데 앞이 조금 길어 이렇게. 네, 좋아요. 살짝 보면 이게 되거든. 네. 요거를 이제 늘 건지 이렇게 네. 뻗칠 건지 판단하면 돼. 나는 네. 요거는 포인트로 살짝 뻗쳐도 아주 심하게 안 하고 네. 이 정도. 좋아요. 요거는 이제 뭐 살짝 들어야 될 수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상태도. 네. 내가 잘랐잖아. 맞아요. 오늘 그 매직기 온도는 저는 보이시나? 130도로 할게요. 지금 150도가 기본이잖아요. 150도가 기본인데 저는 140도, 130도. 그 130도로 해서 좀 내추럴하게 필 거예요. 너무 매직 세게 들어간 느낌은 요즘에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그건 집에서도 매직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내추럴하게. 그 드라이한 느낌으로 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한 많이 걸려봤자 한 15분 정도면 다 뜰 것 같아요. 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도를 130도로 하게 되면 좀 머리결 자체가 단단해진다, 아니 그 딱딱해진다는 느낌이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켜요. 드라마 촬영은 언제 끝나요? 저 이번 주 토요일이요. 이번 주 토요일? 하여튼 주연 같은 거 너무 축하하고 몇 부자? 120부자 예상이거든요. 120부자 네. 인터넷 방송제? 네. 웹드라마여서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이름하고 정확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작품은 오늘도 이 과장은이라고 저희는 이제 줄여서 오이 드라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드라마의 목적이 뭐냐면 요즘
문화 예술 계통이 엄청 타락한 소재들의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좀 선한 드라마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하림 감독님께서 작가를 하시고 감독 연출까지 하세요. 배우도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착한 드라마를 만들려고 힘써서 지금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진짜 재밌는 유머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가 불륜. 아, 안 뭐, 돼요, 안 돼요. 감동.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영향을 못 받잖아요. 원장님도 자녀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 배우들은. 아, 착해. 그래서 진짜 착한 드라마예요. 착한 드라마 꼭 한번 봐주세요. 저는 끝에만 압종 느낌으로 이렇게 뻗치는 느낌으로 포머를 말아볼게요. 분무 살짝 까겠습니다. 근데 분무 너무 많이 하시면 포머할 때 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분무는 조금만 해주세요. 호수는 24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뻗치고 딱 한 바퀴 하고 조금 더 말았습니다. 한 바퀴 반까지는 안 말았어요. 얘는 그냥 뻗치게 하고요. 다른 머리들은 그냥 는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갈게요. 지금 열 처리 중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하나, 두 개, 두 개가 열이 안 들어와서 열 좀 더 주고 있어요. 그건 한 15초 정도 다음에 너무 힘들다. 어우,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고 마무리 부탁만 합니다. 지금 저는 펌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조금 볼만해요. 지금 보면 밑에 펄감 살짝 요 정도 느낌 보이시죠? 지금 이쪽은 살짝 이렇게 뻗치는 느낌, 그리고 이쪽은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내추럴 펌까지 해봤거든요. 볼륨 매직 한 다음에요. 지금 느낌은 되게 괜찮지? 네. 오케이. 일단은 자리를 옮겨서 저는 커트를 디테일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끝낼게요. 오늘 스타일 괜찮았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펌만 해서 이렇게 약간 내추럴 C컬 정도로 오늘 매직 세팅 펌 오늘 시연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일단은 마무리 커트를 좀 하겠습니다.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형태감 펌어 하셨을 때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일자머리라고 하셔도 무게감을 어느 정도는 빼줘야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적인 부분 형태 보시면서 좀 포인트 컷으로만 끝에 조금만 날릴게요. 또 너무 이 느낌에서 또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좀 안 예쁘니까 느낌 보시면서 해주시고요. 또 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서 좀 많이 무게감 빼줍니다.
느낌은 앞머리를 제가 조금 길게 했잖아요. 살짝 이렇게 이 느낌에서 저는 약간만 질감하겠습니다. 끝이 아무래도 조금 무겁네요. 무거운 느낌 조금 뺄게요. 펌의 느낌이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 드라이 한번 마무리 드라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일은 전반적인 일자 느낌이고요. 뒷머리 느낌에서 약간 레이어드, 약간의 레이어드를 라운드성으로 조금 줬고요. 그리고 앞쪽 끝에서만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의 단발 쉐입을 한번 잘라봤고요. 그리고 펌은 볼륨 매직, 볼륨 세팅 펌 해서 민라인 살짝 말았어요. 그리고 이쪽 느낌이 살짝 꽂히는 느낌으로 에센스도 발라볼게요. 이런 머리들은 아무래도 끝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커트 느낌이기 때문에 질감 처리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 대신 이런 스타일은 손질하기가 진짜 쉬워요. 그냥 딱 말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느낌이 다 나오기 때문에 손질하기에는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시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Ha ha ha!